안녕하십니까. 화이팅! 수없이 소통이 되죠. 어때 이제 흐르고 앉아줘야 돼. 안녕하세요. 알찌매입니다. 여행 갔을 때 준비해간 통밀빵과 샐러드를 친구가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만드는 김에 넉넉히 만들어서 조금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금 만드는 건 양배추 라페예요. 저는 요즘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살림을 생각합니다. 최대한 힘을 덜 들이고 건강한 한 끼를 내 힘으로 챙겨 먹는 일. 외식도 좋지만 먹는 것에는 은퇴가 없으니까요. 노년이 되어서도 곱고 단정하게 정갈하고 소박한 생활. 이것이 제가 꿈꾸는 노년의 삶입니다. 요즘 건강에 부쩍 관심이 많아져서 직접 만들어 먹다 보니까 가끔 하는 외식이 너무 짜고 달고 자극적이라 먹고 나면 한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먹는 것이 내 노년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됐네. 네.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비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취업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거기다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롯해서 요양보호사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까지 받음으로써 모든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전에만 여기까지 듣도록 할 텐데 어떤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을 좀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예전에 학원 강사 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경험이 이 상담원을 하는 데 있어서 경륜과 연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허를 찔리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얼마나 용을 썼던지 끝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때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했더라면 지난 아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상담원 채용이었는데 탈락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를 찾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전 포기를 모르는 오뚜기 알지매니까요. 끝나고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더니 성지순례 가시는 중이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근처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왔습니다. NCS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본 곳과 어제 오늘 면접 본 곳 이렇게 세 곳 모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어느 곳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적성도 고려하지 않고 1년 만에 덜컥 공인중개사에 합격하고 그 이후로 시작된 중년의 직업적 방황들. 힘들고 험난한 길이고 한없이 낮아져야만 하는 길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직업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고 늘 얘기하시던 아버지 생각이 오늘따라 많이 나네요. 저도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는 세월이라는 점령군에 맥없이 나를 내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더 절박하게 참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이놈의 세월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본세 무슨 공약하다 싶다. 맨날 그늘 놔둬도 걔 하는 거. 엄마 나 이거를 꼭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샀거든? 세 포기에 1,000원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이거 화분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갖고 왔지롱. 여태 이제 흐르고 앉아줘야 돼. 이제 그 앉아볼까? 몰라라. 워낙 적으니까. 애들 크는 재미도 참 이지가지 도마도도 그렇고 난제 도마도 심어놔 공기 안 돼가지고 공기 참 제대로 잡히고 이거 많이 좀 줘 잘 줘도 된다던데 힘들어도 되겠네